제 생각에 남북한이 직면한 시급한 과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양쪽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공통의 목표를 함께 찾는 것이죠. But I think that for us here in the South, the answer to this question lies in the extraordinary and positive changes that ordinary North Koreans have been making for themselves. 의리당 같습니다. 내부는 이미 알찬 자본화가 다 돼 있어요. Terence Du here in Dandong. I'm 영국 사람이지만 한반도의 분단된 현실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지난 명견만리 취재 때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아마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엔 압록강 건너 신의주까지 취재했습니다. 허리 아프다 이거. 담배요. 예. 감사합니다. 관광객들은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어린아이들의 공연은 북한에서만 볼 수 있는 관광 코스다. 한 주민들은 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것은 제가 북한 가이드에게 장마당,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 물어봤을 때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단둥까지 온 북한 주민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필수품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삽니다. And that's critical. That's a critical difference because that is consumerism. And people who recognize 이런 변화에 눈뜬 북한 주민들은 구입한 상품을 북한 시장에 되팔고 있습니다. 저 너머 북한이 변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돈을 찾아 나선 북한의 신흥 자본 계층이 있다. 먹을 거 다루는 식량 다루는 사람들 조금 어느 대로 전사가 조금 되고요. 쉽게 말하면 돈주의 우리 북조선 식으로만. 돈주, 돈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And that was a North Korean speaking. 이런 말을 쓴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To find out more about 그럼 북한의 신흥 자본과 돈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쉽게 말하면 돈주란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흥 자본 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장마당에서 소규모 장사, 소규모 돈놀이를 하는 일수꾼부터 진짜 부자들, 슈퍼리치까지 폭 넓습니다. He is basically an investor, someone who makes money from money. For all this, I suggest we should be looking at the people. Because as North Korea moves from 북한은 그동안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서 역동적인 시장 경제로 변해왔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넘어 더 잘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방송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도 즐깁니다. 또한 북한의 신흥 자본가들은 비즈니스를 위해 해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거스를 수 없는 변화를 감지하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의주와 단둥에서 무역이 활발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는 끊임없이 통일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공허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북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착된 정치적, 외교적 상황을 뛰어넘을 수 없다면 그들과 교류해야 합니다. 경제, 교육, 민간 교류를 통해 남북한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If so, let us focus not on this distant dream of reunification, but on the practical possibilities of re-engagement. Thank you very much. KBS